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차트 닥터 강쌤 인사드리면서 네, 오늘은 LS 머티리얼즈 종목 진단해 보도록 할 건데요. 뭐 최근 LS 머티리얼즈에 대한 문의가 계속해서 많이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단 구간 이후에 가격이 내려앉으면서 계속된 조정을 이어받아 오고 있는 상황이라 많은 주주 여러분들께서 걱정과 고민 많이 하고 계신다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다시피 현재 가격 조정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조정이다 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시 한번 가격 급등의 초기 자리에 달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LS 머티리얼즈가 갖고 있는 이 재료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우리 소통방 주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LS 머티리얼즈가 갖고 있는 재료성이 아직 주가에 완벽하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블록딜 물량들의 가격이 26,500원에 형성이 되었었기 때문에 주가는 무조건적으로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매도 타점을 잡아 가시더라도 이 LS 머티리얼즈가 정말 앞으로 악재밖에 남지 않았더라도 지금 당장에는 절대로 매도하실 타점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직까지도 재료 분명하게 살아있고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했을 때 시세 분출 굉장히 크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 올라타면서 매집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평당가를 낮추지 못했다 혹은 LS 머티리얼즈의 신규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이번 영상 통해서 제가 전부 다 설명을 드릴 거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다 좋은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 우리 강쌤 힘내라고 우리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 있을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히든 종목을 준비해 놨습니다. 당장 내일 시초가에 진입을 하신 다음에 약 20% 수익 지점에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긴급하게 처방 드리는 종목이니까 꼭 전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LS 머티리얼즈 아직까지도 국내에서 바라보는 이 LS 머티리얼즈에 대한 평가보다 해외 글로벌 기업에서 바라보는 이 LS 머티리얼즈의 기업 가치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3만원대의 물량이 굉장히 많이 매집이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단 구간에서의 충분한 조정이 이루어진 뒤 최소 블록딜 물량의 가격인 26,500원 이상은 뚫어내고 다시 한번 2차적인 조정을 가진 뒤에 시세 분출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지금 분봉을 조금 보고 넘어가시자면 차트의 흐름 자체가 상단 구간에 잡혀있던 거 하단 구간으로 빠지고 박스권 그리고 다시 한번 하단 구간 빠지고 박스권 하단 구간 빠지고 박스권 상단 구간 올랐다가 하단 구간으로 박스권 계속해서 매집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매집 기간 이 주식에서 매집 기간이 길면 길수록 조정 구간이 길게 들어가면 길게 들어갈수록 시세 분출이 나왔을 때 상승폭은 정말 강력하다 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었고 아직까지도 이 LS 머티리얼즈의 블록딜 물량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계속해서 26,500원이라고 짚어드렸지 않습니까? 26,500원은 최소치로 돌파를 해줘야 얘네들도 던질 수가 있는 거고 26,500원 선에서 던지는 게 아니라 최소 3만원대 부근에서 던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매도를 하시게 되더라도 최소 28,000원 윗선에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진행을 해야 한다. 그러면은 지금 28,000원 이하에 내려와 있는 지금 우리는 기회의 자리로 잡아갈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LS 머티리얼즈는 셀과 모듈을 결합한 지금 일명 셀듈이라는 것을 세계 최초로 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장악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주가에 반영이 덜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LS 머티리얼즈가 시장 장악력이 낮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의도적으로 누르고 있는 거예요.
블록딜 사전 공시 제도도 나오게 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계속해서 억누르면서 주가를 내려놓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다시 한번 이 LS 머티리얼즈에 대한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여줄 이 방향성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세력 시나리오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법이랑 계획을 전부 다 짜놓은 상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평단가가 얼마인지 모르니 여러분들 평단가에 맞춰서 직접적으로 제가 한 분 한 분 소통을 드리면서 전부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안내드리는 이 히든 종목 또한 새벽부터 방송 촬영을 해가면서까지 여러분들에게 모든 소스와 타점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영상도 7월 2일 화요일 자 새벽 12시가 조금 지난 시점에서 실시간으로 라이브 했던 방송의 녹화본인데 잠깐만 보고 넘어가시자면,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7월 2일 화요일 자 새벽 12시 조금 넘은 시간인데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히든 종목을 위해서 새벽 일찍부터 방송 촬영을 시작하게 됐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장 열리면 시초가에 매수하실 종목 자 BK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반도체 테마로서 지금 최근 굉장히 수급이 잘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단기적인 수익 실현 가능하다 판단돼서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리는 종목인데 자 제가 가장 중요한 거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안내 드리는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뭐 스윙으로 가져가라 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 단기적으로 하루에서 이틀 내주로 전부 다 거래가 완료되는 종목들로만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꼭 제가 안내 드리는 매도 타점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장이 열리시면 시초가인 780원 매수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장중 대응이 불가능하신 분들 자 20% 수익 지점인 936원 예약 매도를 걸어 놓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새벽부터 방송 촬영해 가면서 정확한 타점을 짚어 드렸습니다. 자 시초가인 780원에 매수 진행하시면 되고 장중 대응이 불가능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20% 수익 지점인 936원에 예약 매도를 걸어 놓으시면 됩니다 라고 정확하게 타점을 짚어 드렸습니다. 자 지금 BK홀딩스 잠깐만 보고 넘어가시자면 자 금일 시가 788원 출발을 했고 고가 상한가인 1014원 도달을 했다가 다시 내려온 모습인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새벽부터 방송 촬영하면서 안내드린 타점으로 약 20% 이상 수익 안겨다 드렸습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매일매일 안내드리는 이 히든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단기간 동안 조금이라도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게끔 제가 지금 많은 분들이랑 소통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미 종목에 대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운영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으로라도 여러분들이 기회비용을 날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이렇게 매일매일 히든 종목을 당일 혹은 1, 2일 거래일 내에 체결이 되는 종목들을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 기준에 맞춰서 저처럼 뭐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뭐 열대 시간 동안 장만 쳐다보고 계시는 게 아니시니까 여러분들이 매도하시기 편하게 예약 매도로 정확한 타점을 짚어드리면서 이렇게 수익을 안겨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LS 머티리얼즈로 지금 현재 현 자리에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신 거 저도 잘 알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개인들의 비중은 낮아지고 의도적으로 조정을 가져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기회로 잡아갈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상단 구간에서 매집을 진행을 하셨으면 하단 구간 바닥 지점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시세 분출에서 최소 28,000원 이상에서 매도하실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 때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 어떠한 평단가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으니 저도 지금 LS 머티리얼즈를 추가적으로 매수를 기회를 노려보고 있는 입장으로서 모든 계획들을 짜놓은 상태이니 여러분들의 평단가에 맞춰서 제가 대응 전략을 짜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을 바라봤을 때 이제 관념이 어느 정도 세워져 있으신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관념을 지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이러한 스킬 그리고 내부적인 소스들을 받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어린아이가 운동선수를 꿈꾼다면 그 해당 종목에 최고의 운동선수를 손꼽아서
계속해서 바라보고 따라하면서 성장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주식을 잘한다 라고 장담 드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 저도 증권사에서 10년 넘게 근무를 했다 보니까 들어오는 내부적인 소스들도 존재하고 여러분들보다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소스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자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자 010-8671-8708번으로 문자 머티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 LS 머티리얼즈 갖고 있는 재료성 주가에 반영 덜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시세 분출 무조건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앞으로 있을 시세 분출에 대비해 어떠한 매도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지 고민할 때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제공을 해드리는 소스들 그리고 타점들 정보들 여러분들이 받아보시기만 하더라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제가 장담 드릴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부담없이 편안하게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자 010-8671-8708번으로 문자 머티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손실복구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3년 하반기에 약 700% 이상 자 24년 상반기에 500% 이상의 수익을 내어드리면서 자 손실복구 프로젝트가 마무리가 되었었습니다. 자 프로젝트 신청해 주셨던 우리 구독자 주주 여러분들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잘 따라와 주셔서 전원 수익 전환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와 함께 다음번에도 꼭 진행을 해서 많은 분들이 손실을 좀 탈출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상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자, 2024년 손실복구 프로젝트의 모든 안내는 무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편하게 신청해주셔서 관망 먼저 해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타점 안내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담아가지 못하신다면 저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사람인 거죠. 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보시고 피부로 느껴지실 때까지 전부 무상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이고 종목이 이미 수면 위로 올라와 상단 구간에 자리하고 있는 종목들은 전부 다 배제를 했고요. 예, 저점에서 매집을 해놨다가 슈팅 이후 상단 구간에서 편하게 매도하실 수 있는 포트들로만 구성을 해놨으니 믿음이 형성되시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하나 담아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주의사항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번 프로젝트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제가 드리는 종목으로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이제 욕심이 생기셔가지고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하시고 매도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간혹 몇몇 계시더라고요. 뭐 그러다 나중에 저한테 이 종목 매도 안 했었는데 지금 손실로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죠? 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뭐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뇌동매매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올라가는 이유와 어느 부분이 매도 타점인지 상세하게 전부 말씀을 드릴 거니까 매수와 매도 타점을 따라오시되 왜 이러한 타점을 잡았는지 공부하시면서 손실 중인 종목을 덜어낸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중간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전부 피드백 해드릴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 입장 인원이 200분으로 진행된다는 점 신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진행 도와드리면 좋겠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모든 분들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으니까 늦지 않게 신청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실복구 프로젝트답게 여러분들께서 현재 물려있는 종목, 갖고 계신 종목 전부 다 진단을 해 드릴 거고요. 제가 무조건적으로 손실 보면서 잘라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 비중 분할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자를 건 좀 자르고 가져갈 거는 조금 지켜보면서 동시에 제가 안내드리는 종목으로 뭐 100만원 담으셔가지고 한 20만원 수익 보시면은 손실 중인 종목에 대해서 비중을 조금 더 절감을 하실 수가 있겠죠. 제가 차근차근 모든 종목들 손실 없이 빠져나오실 수 있게 복리 형식으로 도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뭐 한 분 한 분 제가 직접적으로 포트폴리오 작성해서 맞춤형으로 안내해드릴 예정이니 이번 기회에 꼭 손실 중인 종목들은 좀 털어내고 수익으로 전환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신청하시는 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번호 010-8671-8708번으로 문자로 진단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는 대로 진행 도와드릴 거고요. 나는 지금 손실이 너무 커서 어쩔 도리가 없다. 들고 있으면 언젠간 올라오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현 우리 시장에선 장기 투자가 절대로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분할 매도를 통해서 기회비용을 늘리시는 게 맞습니다. 이걸 지금 내가 손절하는 게 맞는 건지 겁부터 내지 마시고 제가 전부 다 무상으로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바로 담아보지 않으시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이 형성되고 나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담아보셔도 늦지 않으니까 꼭 처방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디로 보내야 된다고요? 자, 010-8671-8708번으로 문자 진단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회신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지금 바로 오픈해 드릴 건데요. 자, 현재 수익률 약 1500% 정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기업 탐방과 증권사 지인들의 정보를 모아 발굴해낸 종목이고요. 단순한 찌라시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분석하고 정리한 내용들 토대로 우리 소통방 주주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 지인들도 모르고 있는 내용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밑에 조금 보시게 되면 히든 종목 대기 중이라고 보이실 건데, 자,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직접 보시고 피부로 좀 느껴보셨으면 해서 제가 검증을 좀 해드리고자 히든 종목 오픈을 드리는 겁니다. 10만원이라도 여러분들께서 잡아보게 되면 수익이 나온다라는 거는 바로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로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로 실력이 확실한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무상증자, 뭐 부품 공급 계약 아니고요. 키워드 자체는 삼성 지분 투자 인수합병 관련 키워드입니다. 뭐 조만간에 삼성 기업 내부에서 땡땡 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찌라시로 한 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 주변에 물어보면 아직도 매집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 가지고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선정을 한 종목이고요. 이미 국내 대형 증권사에서는 저점에서 지금 매집이 죄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국내 최고 대형 증권사들이 어떻게 알고서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냐? 자,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중간에서 중개를 해줘야 되는 주체가 존재합니다. 자, 이 주체를 어디서 하겠습니까? 증권사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미 알고서 저점에서 현재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집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내용들을 직접 발굴해내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제가 직접 기업 탐방과 증권사 주변 지인들의 정보들을 모아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소스를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자, 이 인수합병에 대한 내용 찌라시만 돌게 되더라도 최소 200% 이상은 우습게 올라갈 걸로 보여지고 봉시 나오게 되면 7배 그냥 올라갈 겁니다. 자, 해당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 저점에서 매수해보고 싶으신 분들, 자, 부담 없이 편하게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자 010-8671-8708번으로 오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안내해 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